라이카 X2의 AF 성능은 전체적으로 준수한 AF 성능을 갖추고 있다라고 평가됩니다. 일단 전작인 X1에 비해서 성능 향상을 어렵지 않게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원포인트 상에서 AF를 이동하는 모습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AF 구동 이동 속도가 굉장히 아주 빠른 편에 속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뭐 최적한 수준의 촬영을 진행할 수 있는 형태가 되었다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일단은 포커스 포인트는 델리트 포커스 버튼을 통해 불러올 수 있는데요. 원 포인트, 11 포인트, 스팟, 얼굴 인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 포인트와 스팟의 차이는 원 포인트가 조금 더큰 영역을 지침하고요, 스팟이 좀더 작은 영역을 보여줍니다. 포커스 포인트의 이동은 델리트 포커스 버튼을 1초 정도 누르게 되면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곳으로 이동을 시킬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AF는 당연히 정작을 합니다. 이때 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가운데 쪽으로 이동을 시키고 싶을 때는 인퍼 버튼을 누르면 한 번에 한 중앙으로 이동이 됩니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11 포인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1 포인트의 경우도 길게 눌렀을 때 위치를 간단하게 하단이나 상단으로도 보낼 수 있고요, 좌측으로 보낼 수도 있고요. 뭐 가운데 쪽으로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촬영 편하게 하거나 입문자들 사용자들한테 편안한 그런 촬영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컨트라스트 AF를 사용하는 기종답게 얼굴 인식이 탑재되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인물 촬영에 초점 영역 이동 없이 편하게 촬영이 가능한데, 일반적인 촬영에서는 실 포인트와 거의 동일한 형태의 사용성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AF와 연관이 있지만 라이카 1마리 렌즈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24mm 이 렌즈에 굉장히 대단히 뛰어난 광학 성능을 탑재하고 있는 제품인데 렌즈인데, 이 부분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근접 촬영 능력이 30cm로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촬영이 불가능한데요. 뭐 정말 접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제 1600만 화소 제품이기 때문에 크롭 했을 때에는 뭐 어느 정도 괜찮은 적당한 결과까지는 얻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특징적인 거는 이제 컨트라스트 AF라는 게 완성도가 떨어지는 제품들 경우에는 비슷한 위치를 계속해서 잡을 때에도 뭐 최소 촬영 거리와 무한대를 반복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제품들의 경우는 AF를 시도할 때마다 굉장히 울렁거리는 그딴 부분도 있고 체감상의 사용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X2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은 거의 크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어느 정도 잘 마무리가 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잡을 수가 없는 아주 하얀색이나 컨트라스트가 지금 잡을 수가 없는 곳에서 거짓말하지 않고 못 잡는 부분은 못 잡았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이런 부분도 정직한 AF 검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됩니다. 아무튼 뭐 굉장히 빠르고 뭐 기민한 그런 뭐 다양한 AF 모드를 제공하는 그런 제품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정지 영상의 대부분에 충분히 준수한 사용성을 제공한다라고 볼수 있고요. 아쉬운 점은 또 연속 촬영에서 AF가 지속적으로 연동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점에서 소폭의 아쉬움이 남습니다.